맨발 걷기는 우주의 리듬을 타는 것이다. 이 말은 결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여러분은 지구라는 행성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맨발 걷기가 왜 지구 위에 올라타는 웅장한 행위인지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의 맨발 걷기 클래스가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루 24시간 자전을 하고 365일 동안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한시도 정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지구가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데도 우리는 전혀 느끼질 못하면서 모든 것이 고정되고 정지된 공간에서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착각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모든 사물이 각각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다는 고립감과 그로 인해서 결핍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외로움,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것이지요. 특히 자연과 떨어져 흙구경하기 힘든 도시현대인들은 이런 분리된 감정을 더욱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진실과 만날 수 있을까요? 맨발 걷기가 왜 우주적 스케일의 행위인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들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자전과 공전을 통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필연적으로 진동과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진동과 파장은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이 진동과 파장이 일으키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가 내보내는 진동 에너지의 주파수에 동조하여 생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952년 독일의 물리학자인 슈만에 의해 이런 지구의 고유의 주파수가 7.83Hz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주파수대는 우리 인간의 뇌파와 심장박동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일 때와 같은 진동수입니다. 그때부터 7.83Hz의 지구 고유 주파수는 슈만 공명 주파수란 공식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사에서 유인 우주선을 만들 때 주파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 슈만 공명 주파수를 인공적으로 우주선 안에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 고유의 주파수와 접속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맨발로 땅을 밟는 어싱입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우리 복잡한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뇌파인 베타파가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히 릴렉스 될 때의 뇌파인 알파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장 박동수도 지구 고유의 주파수와 같은 진동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합성 섬유 재질의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 위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 지구 고유의 주파수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지구의 생명 에너지와의 연결고리가 끊겨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이 끊어진 생명 에너지와의 고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 어싱입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로 우주의 리듬을 탄다는 말은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지구 고유의 주파수와 동조해 지구의 움직임과 내 몸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대지를 밟을 때의 느낌이 너무 포근하고 따뜻해서 어머니의 품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이오와 인디언 부족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봄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조심조심 걸으라. 어머니 돼지가 아이를 베고 있으니. 정말 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들은 돼지는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돼지에 속해 있다고 믿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유럽에서 백인들이 들어왔을 때 땅을 빼앗아 토지 소유권을 문소하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공기나 구름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얼마 전 가족과 함께 보았던 영화 아바타 2 물의 길에서 나오는 대사 한마디가 생각나네요. 모든 에너지는 빌린 것이며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환경과 자연을 대하는지 잘 드러낸 표현이기에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대사였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우리 역시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지구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그저 잠시 빌려 쓰고 돌아갈 때는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맨발 걷기는 우주의 리듬을 타는 행위라는 말이 단순히 문학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이 아닌 실제 존재하고 있는 지구 고유의 주파수와 공명해 지구의 움직임에 리듬을 맞추는 우주적 스케일의 행위임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우주의 리듬을 타는 것임은 너무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팩트이고 실제로 이 리듬을 탈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이 물 흐르듯 순조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맨발로 땅을 밟고 눈을 감은 채 지구의 움직임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있으면 어릴 때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로 되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은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 없이 내 자신을 온전히 내맡긴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 믿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맨발로 땅을 밟을 때 어머니 대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지구가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진동에 주파수를 맞추면 나라는 분리된 자아가 모습을 감추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 우주의 리듬을 타고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때가 몸과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답답하고 막혔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말 그대로 우주의 리듬을 타게 돼 운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맨발 걷기로 우주의 리듬을 타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